말씀드려? 그러니까 집에 있지 왜 따라와서 고생을 해? 떼짱은 입을 뜯으면 한두 번 입은 같이 가겠지. 뭐가 이렇게 와, 딱 1cm가 모자른가 보다. 어? 냄새. 냄새는? 아이고. 뭐지? 뭘까? 두더지야, 두더지. 두더지 개만큼 큰 거 나오는 거 아니야, 또? 통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게 많이 해본 솜씨잖아요, 직접. 아, 저봐, 잡겠다. 이거 해봐. 승질 나는 거지. 재밌네. 지금 제가 뭐냐 물고 싶어서. 예, 이제 거의 다 있는 거예요, 얘가 이제. 어지간하면 에이. 야, 진짜 진짜 의지가 있네, 걔가. 한국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 거죠, 이 몽골 개가. 막 깊게도 팠네. 그러니까. 그리고 보니 흙을 갖다가 다 밀어냈네. 할까 말까, 할까 말까. 에이, 당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? 아, 좀 전에 빵 준 거 다 소화 다 됐겠다. 그러니까. 그만할까? 응? 얘도 뭔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거야. 어? 예. 야, 잘 파네. 우와. 굴이 있었다. 굴이 있어요. 잡았어. 야, 포크를 불렀다. 때가 어딨어? 지금 다 거의 다 된 것 같은데. 진짜 웃기다. 어? 얘도 스톱파 새끼가 불면 이렇게 왔는데, 어?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뒤돌아보고? 어? 동선을 파악한 거 아니야 얘가? 이런 거 앉아가니까 진짜 될 것 같기도 한데 안 되니까. 어? 오. 아니, 자리 잡았다. 승질 났어요, 이제. 그래. 집에서 기른 개가 이러니 야생 늑대는 얼마나 집요하겠어요. 이래서 힘든 거를 개고생이라고 합니다. 그만 파. 힘들다. 야씨. 어? 야. 야, 진짜 포기를 모르네. 물 먹자. 뭐가 있어? 안 나오네. 돌멩이가 나오잖아. 자, 형님 이래. 에이씨. 하여튼 골로 지나갔대. 이제 죽는 거야, 그러면? 아니, 괜찮을 것 같아. 날라가야 되는데. 해필 왜 이렇게 쭉 날라가니? 가까이 있어.